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창조원리 중에서 만유인력과 수소작용 및 사회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유인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소작용입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을 위한 힘을 발생케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소작용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과 수소작용의 힘은 각각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은 종적인 힘이요, 수소작용의 힘은 행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유인력과 수소작용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내에 영존하시는 이성 성상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이루어서 영원한 수소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수소작용의 힘에 의하여 이성 성상은 영원한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기대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또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한 힘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작용에 의하여 그 이성은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그 개성체의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부장님 가셨나요? 저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컴퓨터 놓고 앞에서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만유인력과 수소작용을 중심하고 본 피조물도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이성 성상이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아닙니다. 이성 성상이 만유인력에 의하여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수소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디인지 분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수소작용 예를 보면 양자와 전자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원자가 존재하며 융합작용을 일으키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분자가 존재하며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그 생을 유지하며 또한 번식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정맥, 호흡작용 등에 의하여 생을 유지하고 그 개성체는 몸과 마음의 수소작용에 의하여 존재하면서 그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이,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세계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수소작용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심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힘만은 뚜렷이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타락 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의 작용은 어떻게 되어서 생기는 것일까요? 모든 힘은 수소작용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서서 그와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수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수수의 관계로 본 타락과 복귀입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신 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일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예수님을 중심하고 인간 사이에 횡적인 수수의 회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정적인 수수의 회로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이기대 먼저 정분합작용이 되겠습니다. 만유원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 내의 이성 성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 그 수소작용의 힘은 번식작용을 일으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 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됩니다. 이와 같이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시 합성일체화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3대상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 입장을 취할 때에는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대가 되겠습니다.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정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의 합성체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사회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회기대는 사수의 근본이며 삼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회기대는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하나님 부부 자녀의 3단계로서 완성되므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되며 각 일을 중심하고 각각 3대상이 되므로 이것들을 종합하면 12대상이 되기 때문에 12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이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의 근본적인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 기대 존재 양상입니다. 정문학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루어 사회 기대를 완성한 존재는 원형 또는 구형 운동을 하여 입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어떤 힘을 요하게 되는데 그 힘은 수소작용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무엇이나 단독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영원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돌지 않으면 안 되고 돌기 위하여는 주체와 대상이 수소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것이며 피조물도 영원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